안녕하세요. 유승범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% 대역 없이 배우 스스로 다 해냈습니다. 여러분, 제 자신이 대결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좀 무서워하거든요. 물에 대한 공포가 있는 사람입니다. 처음에 이제 그 석구라는 캐릭터가 수중 이 프리다이빙이라고 하는 그 아무런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다이빙을 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이제 시나리오에서 보고,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이제 또 다른 숙제가 시작됐고요. 그래서 이제 작업하기 전에 그 잠실에 가서 그 이제 훈련을 직접 이제 한 한 달여간 받으면서 조금 어쩔 수 없이 익숙해지더라고요. 또 사람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는 촬영할 때는 그래도 정말 다행히 큰 무리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고, 사실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. 편집이 많이 됐습니다. 근데 저번 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멋있게 해버린 거예요, 제가. 그래가지고 편집이 됐습니다. 너무 이게 너무 이게 너무 잘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림이 너무 멋있게 나와가지고 이게 영화가 또 너무 멋있으면 그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더라고요, 거기서.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이제 그게 편집이 됐는데 그냥 거의 돌고래였습니다. 잠실의 돌고래. 네. 잠실의 어떤 새로운 돌고래였고, 지금도 저 수영장에 떨궈 주시면 프리다이빙으로 한 어느 정도는 제가 좀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